출력물을 빨리 얻기 위해서 이 프린팅 속도를 올릴 수는 있습니다만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큐라에서 출력 속도를 줄이기 위해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이 이동에서 컴빙 모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만약 컴빙 모드가 없으면요, 이 톱니바퀴 눌러서요, 여기 체크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지금은 좀 되게 단순한 모형을 제가 갖다 놨는데 여기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복잡한 형상을 불러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 메이키 로봇 같은 경우에 18시간이 컴빙 모드가 끈 상태에서 18시간이 걸리는데요. 레이어로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100층의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과 이동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다음에 컴빙 모드를 한번 모드로 켜보겠습니다. 네, 15시간으로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동을 출력물 내에서 조금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면서 리트랙션과 그 다음에 이동의 수를 조금 줄이는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앞서 캡처한 사진과 지금 100층을 캡처한 사진을 비교해서 보면 왼쪽이 컴빙 모드를 꺼서 18시간 20분 정도 걸린 레이어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컴빙 모드를 켜서 15시간 20분 정도가 걸린 이 레이어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 이동하는 경로가 조금씩 변화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층의 변화가 이렇게 조금씩 쌓여서 300층이 넘는 레이어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출력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돼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컴빙 모드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외곽을 좀 더 깔끔하게 뽑고 싶을 때는요, 여기 내부 채움 내에서만 사용하는 걸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컴빙 모드를 모두 했을 때보다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보다는 출력 시간은 단축됐다는 점, 그래서 이 출력을 조금 빨리 하고 싶다면 이 컴빙 모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